자, 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저희가 슬로건을 예능이라고 달 뿐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듯이 예능을 방패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네. 재미있게 하자는 거지 재밌으니까 틀려도 돼. 재밌으니까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할 거야. 재밌으니까 그냥 넘어가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주원이 형이 아 예능이잖아요 라고 한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팩트를 틀리고 문제시 되는 뭐 어떤 영상을 그냥 넘어간다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그렇고 추후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재미도 같이 추구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예능을 붙이는 거지 그것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겠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축구를 소재로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자가 이제 모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오늘 새벽에 네이션스 리그 중계를 하고 왔어요. 네. 근데 오늘은 픽이 잘 골랐어. 아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굳이 따지자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뽑아먹을 만한 딱 일이 생겼죠. 홀란드. 네. 이 넥스트 빅싱 뭔지 알아요? 아니요. 뭐예요? 드립이에요? WWF 안 봤나요 옛날에? 아 저 레슨에 아예 관심 없어요. 나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집에 스톤콜드 그 수건 걸려있고 그랬어요. 네. 큰 거. 근데 브록 레스너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넥스트 빅싱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 모토로 걸었죠. 다음 진짜 거물. 네. 근데 홀란드가 보니까 가족 중에서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잘생겼더구만. 왜 홀란드는 축구를 잘하게 생겼죠. 그렇죠. 되게 축구력이 높은 네. 스타일이잖아. 어쨌든 그래서 북아일랜드를 맹폭했습니다. 네. 네, 요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경기를 또 어떻게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 이제 사실 노르웨이라는 그러니까 노르웨이 경기를 이제 딱 처음 받았을 때는 당연히 홀란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홀란드 그다음 생각나는 거는 요즘에 이제 라이프치히랑도 링크가 됐었던 솔로스. 아 그렇죠. 솔로스. 네, 쇠를로스라고 읽는 건지 솔로스라고 읽는 건지 뭐였지. 스포티비 스쿼드에는 소를로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기 전에 이 선수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 좀 고민했는데 일단 소를로스라고 하기로 했고 이게 딱 처음 받았을 때는 그냥 전향 한 0대0 내지 1대1 정도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노르웨이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앞서 오스트리아전도 봤고 그리고 북아일랜드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 루마니아와의 경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르웨이가 오스트리아랑 한 그 경기를 보면서 되게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르웨이가 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거나 아니면 뭐 오스트리아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팀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격진의 파괴력도 없었고 무뎠구만.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진의 조직력이나 이 선수단의 뭔가 호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날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느낌은 다른 팀이었습니다. 아 완전히 네, 그때랑 완전히 다른 팀이었어요. 일단 경기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 네. 시종률과 노르웨이가 주도를 했고요. 이 오스트리아전을 통해서 노르웨이가 좀 그러니까 노출했었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투톱의 고립. 이때 이제 그 투톱은 조슈아 킹 그리고 홀란드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 템포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수비물한 문제였어요. 그럼 다 문제네. 아니, 공격은 고립되고 네. 중원은 압박이 안 되고 수비는 불안하고 저는 딱 그렇게 봤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후반전에 오스트리아가 앞서는 상황에서 라인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노르웨이는 골이 필요하고 이 경기에 승점을 얻어가려면 올라가야지. 좀 더 전방위적인 압박이라든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같이 라인을 내리고 그래서 이게 간격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네. 홀란드랑 조슈아 킹 그리고 이제 이날 소를로스 나오긴 했는데 앞에서 계속 고립되는 거예요. 공격진들이랑 미드필더 라인이 그냥 분리가 됐구나. 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중원에 헨릭센이랑 노르만이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이 두 선수가 공격 그리고 수비적인 롤을 되게 분배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맨적인 포메이션 자체는 사사이였는데 이게 두 선수가 앞뒤로 약간 찢어지다 보니까 살짝 다이아 사사이스러운 모습도 보였었고 네. 그 이제 중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다 보니까 게임도 생각보다 좀 편하게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센터백 중에 이제 아이에르라는 센터백이 있어요. 이제 이 선수가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약간 아쉬운 플레이를 보이긴 했는데 뭐 경기 내내 정말 든든하게 후방 책임졌고 이 소를로스랑 홀란드는 제공권 경합에서 완전 북아일랜드 수비진을 압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는 건 북아일랜드가 그 루마니아를 상대로 비겼습니다.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비겼어요. 그리고 모든 수치에서 개뚜드러 맞았죠. 점유율 뺏기고 뭐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 뭐 슈팅 횟수 전체적으로 다 밀렸는데 딱 하나 이긴 게 있습니다. 제공권. 아 제공권. 경합 횟수. 아. 근데 그런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소를로스랑 이 홀란드가 그냥 압도했어요. 둘 다 워낙에 거한들이잖아. 190이 넘는. 소를로스도 크잖아요. 네.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제공 공격하면서 이기고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측면에 있었던 엘리우누시라든지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요한센 같은 선수에게 공간을 열어줌과 동시에 본인들이 직접 또 득점까지도 뽑아내주니까 공격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노르웨이가 되겠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 맥레어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는 흐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노르웨이의 이롱불 축구에 수비 뒷 공간을 너무 노출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홀란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홀란드 멀티골 넣는 걸 봤는데 와 그 사람들이 그 얘기가 많지만 뭐요? 홀란드가 왼발잡이잖아요. 네. 우리 위닝하는데 주원이 형 홀란드 왼발잡이인지 몰랐던 것 같다고. 그냥 오른발만 계속 오른쪽으로 거잖아. 잡고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역시 모르는 것 같다. 역시. 예. 어쨌든 홀란드가 왼발로 빵빵 원더골을 두 개 다 박아넣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경기 내내 일단 퍼포먼스 자체도 압도적이었고 그냥 혼자 다른 세계에서 축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장신인데 피지컬 엄청 좋고 공을 일단 소유하면 쉽게 뺏기질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선수를 딱 놓고 봤을 때 생긴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첩성 떨어지고 이 둔탁할 것이다. 네. 투박하고 속도 느리고 키 큰 선수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 좀 굼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있죠. 네, 이런 그게 있는데 그런 단점 홀란드 소지만 없습니다. 얘는 빨라요. 네. 홀란드는 오히려 이 두 번째 골 장면 보잖아요. 그러면 캐스카트 그 캐스카트 그냥 속도로 완전 솔직히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개발라고. 왜냐면 그리고 캐스카트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해서 기동성이나 속도가 엄청 좋은 센터백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되레 이 선수가 가진 피지컬 대비 아직 등지는 게 생각보다 비주얼 대비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 네. 나머지 키 큰 공격수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은 다 깨부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죠. 지루가 솔직히 약간 느리잖아. 지루는 아니, 약간이 느리지. 아니라 많이 느리죠. 근데 지루보다 키는 더 큰데 속도는 엄청 빨라. 엄청 빨라요. 네, 그 이상한 캐릭터인 거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스프린트 딱 끊는 거 보면은 순간 속도도 그렇게 느린 것 같지 맞아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엄청 민첩한 탑급 선수들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인상적으로 봤고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홀란드의 능력은 슈팅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길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골 장면이 발리 슈팅이었잖아요. 그냥 왼발 바로 갖다 대더라. 그냥 빵 때렸는데 그대로 친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볼을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직선으로 날아간 게 아니고 감아서 약간의 파포스 쪽을 노렸는데 사실 그 이날 경기에서 이제 북아일랜드 골키퍼로 나온 게 이제 피콕 페럴 골키퍼였는데 루마니아전 때 엄청 잘했어요. 사실상 이 친구가 무승부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유형의 슈팅은 어떤 골키퍼가 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골도 그것도 완벽하게 감아서 포스 딱 때렸잖아. 그러니까 길게 생각을 안 해요. 그 파리 생제르맹 때 골.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골도 보면 잡고 아 내가 아니가 체화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냥 절로 조진다. 아 그냥 이거 각 나오네. 그러니까 본인 슈팅이 자신이 있으면 선수들 슈팅 전수들이 이렇게 빵빵 때리잖아. 그런 네. 캐릭터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생각했을 때 아 이거 골각인데? 아 이거 슈팅각인데? 그럼 그냥 조지는 거야. 네, 바로 좀 때리는 스타일인 것 같고 이게 생각을 좀 짧게 하고 반 템포 내지는 한 템포 정도 빠른 슈팅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보통 뜨죠. 잘못하면. 네. 근데 홀란드는 그 부분에 정말 완벽했고요. 스탯을 한번 보면 리커버리 6개, 그리고 공중볼 경험은 5번 중에 4번 성공했고 찬스 메이킹 3번, 슈팅 2개인데 2골 넣고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 뭐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였고 2020년에 클럽 국가대표 포함 20경기에서 19골 넣었습니다. 2020년. 네, 2020년 올해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이날 홀란드가 또 이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해결사 플러스 조력점 임무도 과시를 했고 이 무엇보다도 이제 홀란드의 파트너로 나왔었던 이 알렉산더 소를로스. 네. 이 선수랑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를 이제 확실히 증명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윈 타워인데. 네. 홀란드가 트윈 타워 선수들은 보통 제공권은 좋지만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네. 그 편견이 있는데 그거 아니니까 둘이 궁합도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소를로스도 그렇게 느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궁에서의 모습은 사실 얼마 못 봤어요. 야, 그리고 네. 출장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터키 리그로 트라우존스에서 완전히 완전 네, 폭발을 했고 이 소를로스의 스탯도 잠깐만 살펴보면 제공권 5번 이겼고 유효슈팅 4개 그 중에 2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딱 봐도 여기 이런 데가 하관이 힘 세게 생겼어. 아 그리고 되게 잘 생긴 잘 생겼어 미남이야. 그러니까 이게 노르웨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아마 홀란드의 파트너를 누구 쓸 건지가 이제 최대 고민거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앞선 경기에서는 요슈아 킹이 나왔었고 뒷 경기에서는 이제 소를로스가 나왔는데
이제는 솔로스 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나. 후반전에는 요시아 킹 투입하면서 약간 3-2처럼 움직이기도 했었거든요. 킹은 윙포워드 스타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선수니까. 그래서 홀란드가 사실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중앙에 솔로스 놓고 좌우 측면에 홀란드랑 그렇지. 요시아 킹을 박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왼쪽에 있다고 해서 이 선수가 꼭 윙포워드 역할을 하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투톱처럼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네, 투톱처럼 움직이고 요시아 킹이 아예 측면 미드필더처럼 네. 빠져도, 빠져도 되고. 네. 어쨌든. 자 그러면 홀란드가 이제 어떤 시즌을 보냈었는지 짤막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짤지에서 데뷔해가지고 챔스 데뷔 전에 미친 듯이 골 때려박았을 때가 되게 오래전 같지만 생각해보면 올 시즌이에요. 그냥 올 시즌이죠. 이제 다음 시즌 다음 주에 시작을 한다 쳤을 때 그냥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진짜 얼마 안 된 근데 얘기예요. 거기서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선수들 몇 번 봤어요. 하브리그 완 그러니까 하브리그 아니지 우리가 생각하는 빅리그가 아닌 리그 완전 개씹어 먹고 빅리그로 왔을 때 생각보다 기대 이하인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나는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네. 네, 전혀 아니었어. 당연히 이런 선수가 처음 딱 나와. 솔직히 말해서 피오텍도 그렇지. 처음 나왔을 때 와 씨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그래. 이런 얘기했었는데 막상 그 이후 행보가 지금. 기대 이하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얻은 PK를 본인이 넣은 다음에 이거 하고 있을 때 약간 짠하더라.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홀란드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고 일단은 짤체브르크 소속으로 치른 챔피언스 조별레슨 1차전 이제 헹크전이었는데 이때가 챔스 데뷔전이었어요. 데뷔전 해트트릭 했죠. 데뷔전 해트트릭을 했고 네. 이때 나이가 19살 58일이에요. 19살 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네. 챔스 최연소 해트트릭 4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데뷔전 해트트릭을 전반전에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고 2019-2020 시즌 공식전 40경기에 나섰는데 44골 10개의 어시스트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기록을 쌓았습니다. 도움 빼고 골만 해도 한 경기에 한 골 이상이에요. 1골 이상이죠. 네, 한 골 이상이죠. 1점 몇 골이 대단한 거지.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잘츠의 기록이 합쳐져 있긴 합니다만 도르트문트에서 넣은 골도 어마어마하니까 때문에. 아,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기대하죠. 이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 클 것이냐. 글쎄 뭐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 정점에 서 있는 스트라이커는 당연히 이제 레반도프스키인데 얘도 보면 별다른 단점이 없는 육각형으로 보여요. 네. 일단 홀란드가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글쎄요. 근데 이제 레반도프스키를 뭐 넘느냐 못 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고 가봐야죠. 이건 진짜 가봐야 할 거. 왜냐하면 레비도 이렇게 될 거라고 아마 많이 상상 못 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도르트문트 처음 왔을 때는 많이 놓쳤어요. 무색무취해 보여. 그래서 뭐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완전 원탑 넘버 나인이니까. 그러니까 홀란드는 일단 뭐 첫 번째 나이가 미쳤죠. 그치. 2000년 7월 21일생으로 올해 20살입니다. 아직도 10여 년 이상을 뛸 수 있는 나이고. 10여 년이 아니라 진짜 뭐. 레비를 생각하면 15년까지도 사실 그래. 뛸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뭐 기량이 어떻게 떨어질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홀란드 같은 경우는 뭐 더군다나 지금 날고기는 2000년대생 중에는 저는 한 산초 정도 제이든 산초랑 뭐 쌍벽이지 네, 진짜 탑클래스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 레반도프스키를 넘을 수 있느냐 없냐 이걸 논하는 것보다는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이게 사실 말처럼 근데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롱런하기도 쉽지 않고 일단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갑자기 기량이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도중에 부상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고질적인 뭐 부상으로 고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알링 홀란드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물론 상대가 북아일랜드가 아주 강은 아닙니다만 능력을 보여줬고 다음 시즌 이제 또 황희찬과 라이프치히를 보면서 우리가 분데스리가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한국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홀란드를 더 가깝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